이번에 할 게임은 식물 대 좀비. 제가 조금 피곤해서 화면 좀만 더. 좀 쉬엄쉬엄 할 겸? 아껴뒀던 게임을 풀겠습니다. 예, 엄청 추억의 게임이죠? 시작하자, 씨! 야, 진짜, 팝캡, 야, 이것도 얼마 만이냐? 근데 이것도 후반 가면 후반 또좀 멘탈이 터지게 해요. 초반은 쉬워서 그렇지. 설렁 4개 제한 플레이 뭐야 이씨. 자, 콩을 심으면 됩니다. 쉬워요. 식좀 FPS 그거 가든 어페어라고 그 뭐야 기발 뺏기? 막, 아, 그 팀포트리스 약간 비슷하게 게임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비들이 병과로 나뉘고 막 식물 쪽이랑 진영 나뉘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그거 잠깐 떴다가 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슬롯 4개 제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슬롯 4개 가볼까요? 아, 하스톤. 내 카드도 없지 않나? 식주문? 슬롯 4개 제야. 한번 해볼까, 진짜? 도전해볼게요. 그 도전 받아들입니다. 잠깐만. 방제 바꿔. 식물 대 좀비 슬롯 4개로 도전! 씨, 나는 결국 쉬엄쉬엄 하지 못하잖아. 좋아. 슬롯 4개 간다. 나깰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근데 슬롯 4개만 할 만할걸요? 후반 스테이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긴 한데 후반은 좀 힘들겠다. 초반은 일단 무조건 가능해요. 후반이 부족해서 그렇지. 오지 마! 근데 식점은 그러니까 보통 타워 디펜스 같은 거 하면은 진짜 막 계산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식점은 계산적이라기보다는 좀 직관적으로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플레이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 편하죠 게임이? 다른 타워 디펜스들보다는? 오케이. 자석이요? 웬 자석? 나는 왜 근데 쉬엄쉬엄 한다면서 저런 괴란한 도전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힐링이지. 근데 이제 후반 가면은 슬롯 4개로 어떻게 힐링을 해? 아, 체리붐? 별론데? 예, 그거죠. 아홉, 3 곱하기 3으로 터트리는 거. 감자가 나와야 돼. 아. 다른 채팅? 오케이. 네.
날 심어! 그리고 부숴! 씨! 이게 좀비가 빨리 죽이면 빨리 나오고 늦게 죽이면 좀 늦게 나와요. 그래서 초반에는 최대한 늦게 죽이는 게 좋긴 해요. 해서 조금 적당히 끌어줘야지 다음 것도 늦게 나오고. 여기다가 한번 심어보고. 이런 가운데로면 어떡하냐. 다행이다. 예, 천천히 끌고 가는 게 좋아요. 먹어, 먹어. 하나 심어주고. 근데 이게 식점이 언제 나온 게임이었죠? 꽤 오래됐을 텐데, 내가 알기로는. 언제 나왔더라 이게? 처음 나올 때 되게 신박했어 게임 진짜. 고기 방패. 아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니 꼭 말을 해도 왜 그렇게 말을 해? 원래 이거 대칭병이요? 살짝 그런 게 조금 에이 그런 거 없습니다. 뭔 대칭병이야? 그럴 수도 있지. 오케이 이제 다섯 줄 다 떴죠. 이래야지 마음이 편해. 대칭병은 누구나. 난 그런 거 없어요. 씹고 해놓고 여기 피넛버터 해놓고 50. 딴 따라라라라 야, 너 여기서 이거 먹고 있어. 난 뒤에서 꽃이나 더 심을란다. 일단 지켜보는 거지. 거의 다 까졌어? 슬슬 여기도 설치를 해줘야 돼. 아니다. 너 이거 하나 더. 됐다. 아, 근데 얘네는 이렇게 먹으라고 쓰는 거예요? 먹어. 원래 용도가 저거야, 저거는. 호두 맛있다. 아 근데 호두 맛있지. 호두 맛있어요. 좋아. 전 모든 라인 방어력이 생겼죠? 저 코네드만 잡을 수 있게 세 줄 만들고 세 줄 하고 여기는 꽃 심고. 잠깐만 이거 잠깐 먹어봐. 얘가 월럿이에요.
호두야. 좀 말장난이거든요? 그니까 호두가 월넛이잖아요. 요 월이 벽일걸?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호두예요, 호두. 감자는 따로 있어요. 포테이토 마인이라고 따로 있어요. 아, 보기만 해서? 보기만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딴따라란, 딴딴. 이거, 식물대 좀비도 말장난 많을걸요? 근데 저는 이 게임을 할 때 기본적으로 물량빠를 좋아해가지고 화면 다 치워요. 기본적으로. 거의. 딴, 따라다라단. 야, 이것도 뭐, 아, 이미 들어갔어. 3나네? 월러볼링 칠 땐가? 크레이지 데이브 치워. 치우고. 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 미니게임도 솔직히 진짜 잘 만들었어, 이거. 이게 진짜 몇 년도 게임이지?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안 쳤네. 이거 두 개만 있으면 한라인 싹쓸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 미니게임이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좀 게임 성향이 바뀌어요. 나중에는 내가 좀비가 돼서 따로 미니게임이 따로 있는데 애들 먹으러 다닐 수도 있어요. 그거 재밌는데. 그건 좀 퍼즐이거든요? 디펜스라기보단? 당맨님 다시 안녕하세요.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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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란. 잘 만들었어 진짜 게임. 다시 식물대 좀비? 방송에서 식물대 좀비 하는 거 처음인데. 오케이, 끝났죠? 원래? 저 파실 때도 아프리카 때도 방송 켰을 때 식물 준비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오케이 좋았어. 저게 필요해. 나는 이게 필요해. 제가 이거 진짜 유용하게 쓰거든요? 저거 있으면 슬롯 4개로 충분히 할 수 있을걸요? 아, 스팀 방송. 스팀 방송이면 뭐 그럴 수 있다. 예전에 가끔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스팀에서는 제가 게임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방송 그거를 방송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허락만 해놓으면은 제가 게임 할 때 옆에서 멋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요, 친구가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 예, 딱 모니터 보면서 야, 니 뭐 하냐? 그 이런 거랑 비슷해요. 예. 하나쯤 아니다. 너무 가깝게 했는데? 네 줄. 오케이. 남의 게임하는 거 보는 거 진짜 꿀잼. 해놓고 세 개. 오케이. 좀비 성우. 응? 저거 쉽지 않나? 그래. 브레인. 쉬워 이거 생각보다. 안 되면은 저거 음성 처리하면 돼요. 저런 거. 아, 저거. 잘 가. 이런 실수. 아니, 꼭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아, 잠깐, 너무 가깝잖아, 이거. 야, 이거 먹어, 일단. 잠깐! 아! 안 돼! 야, 너 잠깐 거기 있어봐. 오케이. 아니, 그건 내 천직, 천직이지, 그건. 두 개 깔자. 그럼 쟤 못 와. 빵! 돈 언제부터 주지? 오케이. 이게 필요했던가? 4개. 네.